OSEN 지민경 기자 올해 최초로 3개국에서 진행된 2017 마모가 홍콩을 마지막으로 유종의 미를 거두었다. 지난 1일 홍콩 아시아 월드 엑스포 아레나에서 진행된 2017 마모 인 항콩에는 올 한 해를 빛낸 가수들과 시상을 위해 참석한 여러 배우들이 한데 모여 축제의 장을 열었다. 먼저 이날 시상식에서는 슈퍼주니어, 엑소, 방탄소년단, 워너원, 레드벨벳 등 아이돌 그룹의 화려한 퍼포먼스와 가수들의 다양한 콜라보레이션, 무대가 눈길을 끌었다. 엑소는 퍼포먼스의 제왕다운 다채로운 무대를 선보였고, 전세계를 뒤흔든 방탄소년단은 역대급 퍼포먼스로 감탄을 자아냈다. 또한 오프닝을 꾸민 다이나믹 듀오와 후배 아이돌 그룹 래퍼들의 무대를 비롯해 선미와 태민의 콜라보 무대와 헤이즈와 볼빨간 사춘기의 이색 무대, SM 선후배 레드벨벳과 NCT 127의 합동 공연, 소유와 찬열이 감미로운 도깨비 OST 듀엣 무대까지 쉽게 볼 수 없는 콜라보레이션, 무대들도 보는 재미를 높였다. 이날 시상식의 하이라이트는 단연 대상격인 올해의 가수상과 올해의 앨범상이었다. 먼저 5년 연속 대상이라는 신기록을 쓴 엑소는 팬들에게 거듭 감사 인사를 전하며 벅찬 기분을 만끽했다. 또한 올해의 가수상을 비롯해 3관왕을 달성한 방탄소년단은 저희는 이제 더 이상 슬프지 않고 아프지 않습니다. 당당하고 자랑스럽습니다라는 인상적인 소감을 전했다. 무대를 꾸민 가수들 외에도 시상을 위해 마모에 참석해 자리를 빛낸 배우들 역시 축제를 즐겼다. 지난 2012년에 이어 5년 만에 또 다시 마모 호스트로 무대에 오른 송중기는 마모가 큰 변화를 맞는 동안 지난 5년 동안 나에게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훌륭한 작품도 만났고 즐겁고 영광스러운 일들도 있었다. 지난 5년 동안 나에게 있던 변화의 중심에는 팬들이 있었다. 한국 문화를 사랑해주시는 전 세계 모든 팬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는 인사를 전했다. 이외에도 권율, 김민석, 김세론, 김유정, 김재욱, 남주혁, 박주미, 송지효, 안재현, 윤계상, 이범수, 이영애, 이재훈, 이청아, 이하늬, 조보아, 쥐수 등 여러 배우들이 무대에 올라 수상을 축하했다. 특히 이날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배우는 단연 이영애였다. 마지막으로 올해의 앨범상 시상을 위해 등장한 이영애는 변함없는 여신 미모로 모든 이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앞선 레드카펫에서 이영애는 즐겨듣는 K-POP에 대한 질문에 너무 많아서 한마디로 하기는 힘들다. 엑소도 좋아하고 워너원, 방탄소년단 다 좋아한다며 K-POP에 대한 관심을 증명하기도 했다. 사진 엠넷 방송 화면 캡처.